손에서 매력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 클래식을 듣지 말아야지. 오늘 할 컨텐츠는 네. 사람들이 베토벤을 들어야 되는 이유. 근데 베토벤을 들어야 되는 이유요? 대중들이 베토벤을 잘 모르잖아요. 왜 몰라? 베토벤은 많이 듣지. 베토벤에서 매력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 클래식을 듣지 말아야지. 쇼팽보다 베토벤을 더 많이 들을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원래 고전작 곡가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원래 모차르트, 베토벤. 베토벤 3중 1번을 제일 좋아. 일반 대중들은 5번을 제일 좋아하겠지. 황제. 야? 근데 저는 오히려 황제가 싫어. 재미없더라고. 아니 당연히 매력이 있다니까. 드라마틱하고 화려하다니까. 클래식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겠지.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일단 곡에 대해서 베토벤 협주곡을 다섯 개를 작곡했어요. 베토벤이. 베토벤 1번은 이제 사실 굉장히 젊었을 때 작곡했고 초기 작품이고 하긴 하지만 1번이라고 해서 초기 단계 곡이니까 좀 약하게 쳐야 되고 이제 그런 느낌의 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물론 이제 베토벤 1번서부터 5번까지 작곡했으니까 5번이 제일 당연히 제일 화려할 거고 그렇긴 한데 일단은 1악장부터 제가 연주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카덴자였습니다. 베토벤 콘체르토 1번 카덴자. 그 시대에 사실은 쓴 곡 치고는 굉장히 화려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곡을 왜 치게 되셨어요? 그냥 레퍼토리로 하다 보니 치게 됐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간 보니까 굉장히 박력 있고 굉장히 강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데 저한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글쎄, 2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또 생각이 다 틀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곡을 뭐라고 생각하냐, 벨칸토로 아리아. 아리아 알죠, 오페라. 그러니까 이게 성악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오페라 아리아 같은 그런. 그러니까 베토벤이 제가 봤을 땐 그런 데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베토벤 4번 아시죠? 4번. 이렇게 보면. 아리아거든요. 아리아에서 왔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번인 4번. 이런 것도 다 레치타치 뭐죠? 아리아, 그러니까 뭐야, 오페라로 따집니다. 레치타치. 로로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합창단이 나와요. 그런 느낌인 거죠. 3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it's like 오케스트라적이죠. 3악장 같은 것들은 분운악기 같이 앙상블 같은 거죠. 야? 스트라이크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거죠. 이런 거. 바이올린, 첼로, 앤 비올라 이런 거. 그 첼로 or 더블 베이스. 다른 악기. 오케스트레이션인 거죠. 2악장은 성악적이고 3악장은 이제 기악적이죠. 야? 이런 것들이 다. 그 뭐 마이너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마이너도 있죠. 이제 코믹한 거죠. It's like humor. 장난하고 싶은 베토벤이. 약간 그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콘체르토 1번은 약간 초기 단계 곡이니까 약간 그런 익살거, 유머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하이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베토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작곡가 하이든이에요. 하이든하고 모차르트. 3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카덴자가 굉장히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오케스트라랑 같이 맞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빰바라밤밤 빰바라밤밤 버라버라버라버라 오케스트라랑 피아노는 주고받는 그런 진짜 컴퍼티션 하는 것처럼 그게 있어요. 이게 재미가 있죠. 이거 뭐 베토벤이 처음 작곡한 콘서트인가요? 제가 듣기로 역사상으로는 원래 2번이 더 먼저 작곡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작품 번호가 뭐가 하는 바람에 이게 어쨌든 먼저 1번으로 됐고 그 2번이 됐다고. 2번 알죠 이거? 이게 1번이고 이게 원래 2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21일에 이 곡을 선택하셨는데. 네네네. 선생님만의 베토벤 연주의 착장점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일단 스케일이 크게 치는, 좀 강하게 치고 스케일이 크고. 근데 저 베토벤 1번 같은 머레이 프라이어가 러시아에서 공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 베토벤 1번이 이렇게 약하게 치는 곡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스케일이 크고 화려한 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클래식 음악 라흐마니노프만 듣지 말고 자꾸 베토벤도 많이 들어주시고 라흐마니노프 좋아하죠. 저도 2번, 3번 좋아하죠. 막 베토벤 1번도 웅장하고 화려해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5번만 듣지 마시고 황제만 자꾸 듣지 마시고 1번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